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. 이것도 패러디 하신 거지. 성공해서 크루즈를 타는 게 아니라 크루즈를 타야 성공한다. 이렇게. 표코치님을 이제 책 쓰기에 뭐 대마왕이시잖아요. 완전 특허 받으셨고 1500명의 작가 배출에 300권 이상의 책을 쓰고 지금도 계속 신간 소식 책을 계속 쓰고 있는 유일한 작가 중에 작가, 책 쓰기 코치 중에 유일한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표코치님이 언제까지 코칭을 하진 않으실 거거든요. 근데 여러분은 언젠가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그 언젠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안 올 수도 있지만 대표 코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우리 이제 곧 크루즈 여행 공동저서 책이 나오잖아요. 상상 그 이상의 크루즈 여행을 떠나자 이 책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제가 마지막 원고를 검토하면서 봤던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. 우리 부모님 내가 효도할 시간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후회하시는 그 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또 크루즈 여행도 못 보내드리고 이제 아프시고 막 이러니까 진짜 효도는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. 이게 제가 진리는 늘 심플하고 단순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인생에 기회라는 게 늘 오지 않고요. 늘 내가 해야지 이 마음이 올라오진 않아요. 그래서 내가 해야지라고 마음먹었을 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. 여러분. 여러분이 준비가 됐을 때 그 상대방이 준비가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잘 읽고 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. 후회할 일을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되고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겠어. 그러면은 이 금요일 라방에 들어와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제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 아무래도 실행력이 높아지고 행동력이 물론 높아집니다. 이론적으로 듣고 노력을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는 제가 노력하지 않았을 때 노력했을 때 지금 이제 모든 걸 잃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의 디테일한 노하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더 공감할 수 있고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보시면 무엇보다 빠르게 결과를 내고 무엇보다 빠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만나고 싶은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제가 이번에 이제 크루즈 여행 공저를 저희가 크루즈 여행 경험담을 나누고 싶어서 14분의 작가님이 같이 한 권의 책을 썼거든요. 근데 제가 왜 그거를 무리해서 23년도 안에 책을 내고 싶었냐면 인생은 이거거든요. 여러분이 여러분 3년 전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1년 전을 한번 돌아보시고 불과 나의 일주일 전을 한번 돌아보세요. 그때 삶과 지금의 내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. 얼마만큼 발전이 있었나요? 얼마만큼 성장이 있었나요? 얼마만큼 내가 생각한 대로 많은 행동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셨나요? 딱 그만큼 나의 일주일, 나의 1년, 나의 3년 후가 달라질 거기 때문이죠.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24년 초에 책 나오는 것도 뜻깊을 수도 있겠지만 23년도에 책 한 권이 더 생기고 23년도에 내가 마무리를 했다는 그 실적과 그 업적들이 달라진 만큼 나의 또 일주일, 1년, 5년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저는 23년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책을 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여행 공저를 정말 밤새가면서 훑어보고 마무리 짓고 제발 되는 방법만 얘기해주세요. 원래는 안 되는 스케줄이에요. 왜냐면 출판사가 12월이 되면 인쇄소가 쉬기도 빨간 날이 많기 때문에 쉬기도 하고 해서 좀 성수기이기도 하고 책이 많이 출간되기도 하고 좀 오래 걸립니다. 평소보다 인쇄하고 이런 스케줄 잡는 게 힘든데 이미 저는 상상해서 끝냈기 때문에 23년 안에 나온다 라고 해서 실제로 다른 투고한 책보다 제 책이 더 빨리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제가 무조건 다 스케줄에 맞춰서 답신을 하고 빨리빨리 원고를 검토해서 마무리 지을 생각을 했고 그렇게 돕겠다고 해가지고 진짜 원고를 넘기기 전에 계속 말해놨어요. 작가님들 원고가 딱 완료되자마자 23년도에 끝낸 거죠. 그러니까 저는 24년도가 엄청 기대되겠죠. 그죠? 24년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23년도를 잘 마감을 했고 24년도가 엄청 기대된다고요. 지선 작가님이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책을 쓴 게 아니라 크루즈 여행을 안 갔는데 크루즈 여행 공저에 참여하게 됐어요. 보통 사람들 마인드는 크루즈 여행 갔다 왔으니까 경험담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지금 저희 크루즈 여행 공저의 세 네 분은 크루즈 여행을 하신 적이 없어. 근데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서 쓰면 이루어지잖아요.
그 염원으로 누구와 여행 갈 것이며 어떻게 여행 갈 거다 이런 그냥 내 상상 속에 책을 쓴 거예요. 상상 그대로. 근데 쓰면 이루어진다고. 끝에서 시작하라.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라. 저도 가끔 막 일에 치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끝에서 시작하고 있나? 내가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고 있나? 이두 문구는 저의 가슴 속에 항상 담아두면서 점검을 해보거든요. 지선 작가님 이제 크루즈를 했다가 문구에 제가 빵 터진 거예요.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. 이것도 패러디 하신 거지. 성공해서 크루즈를 타는 게 아니라 크루즈를 타야 성공한다. 이렇게 빵 터지고 진짜 작가님들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.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쓴 원고를 편집자분들이 읽으면서 크루즈 어떻게 가는 거예요? 가고 싶다.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. 심지어 대표님까지 연락할 일이 있어갖고 출판사 대표님과 연락을 했는데 크루즈 가고 싶다고.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? 크루즈는 여행이 아닙니다. 크루즈 문화, 귀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시각화를 여행과 더불어서 그 귀족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거든요. 부의 진짜 부의 끝판왕. 그래서 저는 꼭꼭 강력 추천하는 거고 한번 누리면 이 좋은 걸 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요. 더 중요한 거는 나만 누리겠다가 아니잖아요, 우리는. 내가 누려봐야 우리 부모님도 빨리 누릴 수 있고, 내가 누려봐야 우리 아이들도 누릴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은 뭔가를 계획을 할 때, 뭐 1년 후, 3년 후, 5년 후를 계획을 하시겠지만, 저는 무언가를 계획할 때, 10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해요. 오버하자면. 100년 후. 그렇다 보니까, 모든 계획이 엄청난 100년 후의 나라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? 내가 원하는 그 100년 후의 나의 모습, 내가 죽고 나서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, 이런 게다 있을 거잖아요. 그렇게 멀리 그림을 그려놓고, 그때쯤이면 내가 이뤘을 거니까, 그 상태에서 모든 걸 준비를 해요.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빨리 이룰 수 있고, 빨리 해낼 수 있는 겁니다.